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관심을 주면 좋을 종목들에 대해서 또 쟁탈전을 벌여볼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방법 방송 시간 외에도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과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1시간 동안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눠드리고 있죠.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리그 쟁탈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출전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좀 무거운 걸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좋은 종목도 있고 시장이 생각보다 잘 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변곡점에 있는 거니 죽은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심리가 죽은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심리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LG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잘 아시는 종목이죠. 석유화학, 2차전지, 첨단 소재, 생명과학까지 하고 있는 회사고 LG 엔솔의 지분을 81.84%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저점과 고점을 다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장기평 때까지 돌파를 하고 481선까지 돌파를 해주고 눌림목까지 한번 주고 다시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이 좀 어렵다 할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가지고 든든하게 가자라는 측면에서 LG화학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재 71만 6천이나 71만 원대 어간이면 충분히 사볼만 하고요. 목표가는 가장 이제 두꺼운 매물대 80만 원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밑에 하방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손절가 64만 원 정도 한 121선 인근 자리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조금은 무거운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LG화학이고요. 목표가 80만 원, 손절가 6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이게 직업병일 수 있는데 이게 또 수익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이영재 전문가님 종목 가지고 오는 패턴을 또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왠지 오늘 우량주를 가지고 오실 것 같아서 네. 저도 이제 우량주의 우량주다. 심리가 익혔네요, 전문가님. 네, 가지고 네.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주쌤은 LG화학 네. 배터리 관련된 이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전기차 관련된 이슈와 반도체 관련된 이슈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입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탄화규소 기판 소재 폐기물을 재활용해 전력 반도체 단결정 기판을 초고속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그런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기판 소재 관련주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반도체 장비주로도 엮여있는 이제 기업이기도 한데 K-반도체 칩스 법안 지금 3월 달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또 통과되게 되면은 역시나 관련 수혜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분들은 특히 3, 4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3, 4분기 이제 돼서야 비로소야 이제 주가가 꽃을 피우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을 또 꾸준하게 잘 내고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올해 상반기 경에 반도체 재고 조정이 끝나고 나서 하반기 경에는 이렇게 반도체 수급까지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 같이 함께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 머티리얼즈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오늘처럼 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주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역행하는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하나 머티리얼즈 움직임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반등으로 지금 추세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 지금 시점에서 공략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애초에 낙폭 과대 구간 이후에 지금 횡보로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구간 역시도 지금 저평가 메리트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 머티리얼즈 주봉상 움직임 보면서 목표 주가와 손절가 정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전저점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 33,500원대 구간 단기 관점으로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주쌤 관점에서는 2, 3분기까지는 좀 가져가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윙 관점으로 44,000원 목표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묵직한 종목이 한 종목 더 나왔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고요. 목표가 44,000원, 손절가 33,5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저희 주식 빅리그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나도 아쉬우실 것 같아요. 이영재 전문가님과 노란톡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주시죠. 항상 말씀드리는 핸드폰 들으시고 카메라를 네. 켜시고 밑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바닥으로 링크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사실 SVB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사실 시간이 짧아서 다 못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다 하다가 시간이 멀어서 못한 얘기들은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려드리기도 했었고 오늘도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하다가 이야기 못한 이야기들 또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못한 이야기들은 다시 또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오셔가지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시고 뉴스와 시황 그리고 공부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주식와이프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우선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요,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걸 영상으로 올려주신다라 공약을 걸었었거든요. 그러면 주식와이프님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네. 오늘 장이 좀 빠졌다가 반등 주고 있는 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종목은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주쌤이 원래 이 특강을 금요일날 올려드리려고 했었던 특강이었는데 주쌤이 좀 깜빡했습니다. 인간적이죠. 그래서 오늘 주쌤이 넘어오시는 분들께는 장 마감하고 나서 주쌤의 계좌 관리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특강을 한 번 더 올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거 매번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제가 특강 올려드릴 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게 네. 많은 사람들 다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쌤의 이 계좌 관리 노하우 알고 싶으신 분들은 톡방에 넘어오시면 장마감쯤에 주쌤이 특강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공부하시고 주쌤과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빅리그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주식와이프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